안녕하세요. 우리 집 실무부 장관입니다. 지난 9월 말 후쿠오카 여행을 다녀온 뒤 제가 다녀온 리커샵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후쿠오카 리커샵 투어 2편 영상입니다. 앞서 하카타 나카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커샵 투어의 목적이 아닌 가족, 친구들 간의 여행 중에도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리커샵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본도 위스키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녀온 날과 고작 한달 정도 차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들어오는 위스키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에서 찾으시는 위스키가 없다고 해도 실제 방문하셨을 땐 리커샵마다 라인업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형 판매점의 경우 영업일과 시간이 크게 변동이 없지만 개인 샵의 경우 기념일에 따라 오픈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리커샵을 편하게 찾아가기 위해 하카타, 나카스, 텐진 세 구역으로 나누었고, 처음 영상에는 하카타, 나카스 지역에 위치한 리커샵을 소개해 드렸고, 이번 편에는 텐진역 근처에 위치한 리커샵을 알려드릴게요. 텐진으로 이동하실 땐 공항선을 타고 텐진역으로 가셔도 되고, 나나쿠마선을 타고 텐진 미나미역으로 가셔도 되는데, 텐진 미나미역이 리커샵과 더 가까이 있기에 저는 텐진 미나미역을 이용했습니다. 야마야 다이묘점. 텐진 쪽에서 리커샵을 이야기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한 리커샵으로, 지난 5월 저희가 방문했을 땐 데일리로 마시기 좋은 위스키가 정말 많은 편이었어요. 이곳은 금액이 조금 올라가면 프리미엄으로 분류해 유리장에 넣어 진열을 해두고, 지난번 방문 시에는 딱히 볼만한 위스키는 없었는데 이번 방문 시에는 라인업이 조금 더 다양해진 듯 했습니다. 이곳 야마야가 언뜻 보면 종류가 많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엔트리급이 정말 많은 편이고, 후쿠오카에서 제일 저렴했다라는 후기가 많이 나오는 리커샵입니다. 이곳은 면세가 가능한 매장이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데일리로 마시기 좋은 위스키가 많은 편인데, 유리장 진열 외에 위스키 가격을 보면 12년 위스키도 대부분 5만 원 이하의 금액대라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 정말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CU 편의점에서 발견하면 가성비가 좋아 자주 구매해오는 그란츠 트리플 우드도 1리터 용량으로 있었고, 금액대가 저렴한 위스키가 많아 혹시나 일본 여행을 가면서 처음으로 위스키에 입문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구매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문하기 일주일 전쯤 이곳에서 글렌립의 시파를 7,200엔에 구입하셨다는 다른 분의 리뷰를 보기도 했는데, 저희는 이날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했음에도 글렌립의 시파는 들어와 있지 않았고, 샴드뱅에서 구매했는데 대략 2,000원 정도의 금액 차이라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니 여행 중에는 동선에 있는 곳에서 편하게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해요. 그리고 위스키 외에도 진, 사케, 맥주 등 다양한 주종이 준비되어 있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야마야가 후쿠오카 리커샵 중 저렴하다고는 하나 품목에 따라 비싼 경우도 있으니 절대적으로 저렴한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야마야에서 도보 10분 이내로 이동 가능한 빅카메라 텐진 2호점 먼저 가볼게요. 빅카메라 텐진 2호점은 6층까지 있는 전자기기 상점으로 전자제품이 주력이긴 하지만 2층엔 주류 매장이 있고 6층엔 장난감 매장까지 있어 가족분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곳이에요. 빅카메라에서도 존이워커 블루라벨 할인 행사를 하고 있었고, 가격은 면세 혜택 시 17,255엔으로 하나 약 15만 6천원 정도의 금액이에요. 같은 날 샴드뱅에선 16,800엔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4,000원 정도의 금액 차이라 이동시간 비용을 고려한다면 꼭 샴드뱅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빅카메라 텐진 2호점은 위스키 종류가 많지도 않고 가격대가 엄청 비싸지도 저렴하지도 않은 평균 가격대로 매력적인 리커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아이를 데리고 여행하신다는 분들이 댓글에 남기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층에 장난감 코너가 있어 잠시라도 들릴만한 동선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빅카메라 텐진 2호점 위스키 가격 천천히 구경해보세요. 빅카메라 텐진 1호점은 텐진 2호점에서 도보 5분 거리로 텐진 2호점이 하나의 큰 건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곳은 A, B, C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주류는 C 블록에 위치해 있어 A 블록으로 입장을 해 가운데 통로를 따라 쭉 지나오면 B 구간을 지나 C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빅카메라 텐진 1호점은 일본 위스키가 메인에 진열되어 있고 사실상 2호점과 위스키 라인업은 큰 차이가 없지만 빅카메라 텐진 1, 2호점 중 한 곳만 방문할 시간이 된다면 1호점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주류 매장이 넓지 않지만 알차게 정리되어 있어 보기가 편하고 고가 라인 위스키도 제법 있는 편에 중간중간 할인이 들어간 제품은 야마야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어 텐진 쪽에서 한 번쯤은 가보시기 좋은 리커샵입니다. 참고로 빅카메라의 경우 구입 금액이 5,000엔 이상 될 경우 면세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텐진 쪽으로 위스키를 찾아가신다면 돈키호테 텐진 본점과 빅카메라 1호점 중간점에 위치한 가츠동 맛집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본 100대 돈카츠 맛집으로 유명한 텐진 돈카츠 와카바의 별관으로 이곳은 가츠동이 전문인데 와카바 본점 대비 웨이팅이 길지 않아 가족들과 함께 가기 좋은 맛집이었습니다. 원래는 저온 돈가스가 유명한 집인데 저희가 주문한 메뉴도 다 맛있었고 부모님 조카 모두 만족한 맛집으로 후쿠오카 여행에서 돈가츠 드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맛집입니다. 마지막으로 빅카메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돈키호테 텐진 본점. 이곳은 24시간 영업으로 여행 중 한 번은 들리는 쇼핑센터로 주류는 면세 카운터와 같이 5층에 위치해 있어요. 사실상 시간만 있다면 주위 다른 리커샵을 추천해드리고 싶고 일정상 리커샵을 들릴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돈키호테 위스키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난 5월엔 딱히 진열되어 있는 위스키가 없었는데 이번에 가보니 발렌타인 가격도 나쁘지 않았고 좀 비싸긴 하지만 히비키 30년도 있어 타이밍이 잘 맞으면 이곳에서도 위스키 구매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작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여행 갈 때 항상 뽁뽁이를 들고 갑니다. 꼭 위스키뿐만 아니라 여행 중 깨질 위험이 있는 물건을 구매하게 될 경우
한번 더 포장하기 위해서 챙겨가는데 리커샵마다 기본적으로 포장을 해주긴 하나 박스가 없는 제품은 캐리어에 담을 때 신경이 쓰이고 간혹 허술하게 포장하는 리커샵이 있어 한번 더 안전하게 포장해서 가져올 수 있으니 위스키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꼭꼭이 챙겨가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1, 2편에 나누어 제가 다녀온 리커샵을 정리해보았는데 혹시나 하카타 나카스 1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링크 걸어둘 테니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편에 보여드린 텐진 쪽의 경우 리커샵 오픈이 거의 10시이고 나카스의 경우 오후 5시는 돼야 오픈을 하는 곳이 많으니 리커샵 투어 하실 분들은 오픈 시간 잘 챙겨서 다녀오시고 제가 알려드린 리커샵 외에도 작은 리커샵이 정말 많이 있으니 시간 되신다면 다른 곳도 둘러보시면서 구매하고자 하는 위스키 꼭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